엄마? 엄마 어디야? 제 남편은 마마보이입니다. 엄마 뭐해?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요. 몰라 안 끼셨지 또. 결혼해서도 엄마! 맨날 엄마만 찾는 남편. 나왔어. 정말 짜증났어요. 아니 이렇게 추운데 별로 안 뜨셨어요? 아이 가스비가 얼만데.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보일러를 안 틀고 지내셔서 남편이 걱정을 한 거더라고요. 하지만 나비엔 스마트톡 앱을 깔고부터는 남편이 달라졌어요. 엄마 보일러 키셨네? 보일러 키셨어? 바로 보여. 집이 춥지는 않은지 따뜻한 물은 잘 나오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걱정 엄마? 끝! 따뜻하죠? 거봐 가습이 별로 안 나온다니까. 저와의 시간을 더 많이 보내고 어머니의 안부도 확인하고 가스 사용량? 부모님의 보일러가 가동되지 않으면 자녀의 스마트폰으로 바로 알려주는 효 기능. 게다가 어제는 그러는 거 있죠? 아 맞다 여보, 우리 장모님 댁에도 이번에 보일러 새로 놔드리자. 이런 착한 남편인데 그동안 오해해서 미안해.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스마트한 경동 나비엔.